티카의 새로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겠죠. 이렇게 방향성이에요. 그래서 와인딩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콧망울에서 이쪽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아주시면 털이 더 훨씬 더 예쁘게 나와요. 자,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쪽 파트예요. 이쪽 파트로 이렇게 훑으신 다음에요. 이 웨이브가 있죠. 이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감싸주시면 또 한 번에 그 방향성이 돼서 웨이브가 더 예쁘게 걸려요. 자, 이렇게 해서 하시면 S자 컬이 더 쉽게 됩니다. 자,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백파트입니다. 백파트도 반으로 나누셔가지고요. 자,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티카는 봉도 길고 하니까 매직으로 하면서 저희가 방향성 잡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. 근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. 자, 이쪽은 또 우측으로, 이쪽에는 또 어떻게요? 자, 이렇게 잡으셔서 반대로 풀어주시면 이렇게 싹 올라와요. 이 상태에서. 네. 티카는 봉이 기니까 이렇게 방향성 잡기도 쉬워요. 볼륨 매직 해가지고 방향성을 잡는 것보다 오히려 피카의 아이롱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컬이 되게 예쁘죠?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했습니다.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. 그리고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됐죠? 그리고 보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. 티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직공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이렇게 해서 빈컬 이렇게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찍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에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
일반 원건보다 이 피카 롱 아이롱은 봉도 길고 또 연예인 덮개가 있고 또 지금 이렇게 덮개를 덮어서 돌린다면 웨이브가 굉장히 강하게 아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. 자, 이 앞으로 당기신다면 골반이 생겨요. 이 상태에서 빼주시는 거예요. 그럼 자, 좌측에 하나, 둘, 우측에 하나, 둘, 네 개예요. 다섯, 여섯, 일곱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. 피카의 장점은 일곱 개에서 열 개 정도의 와인딩으로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게 피카의 장점입니다. 기다려주셨다가 하시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. 자, 이 상태에서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다려주기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돌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다려주기. 자, 이 상태에서 저는 마무리할 거예요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한 바퀴, 두 바퀴. 자, 이 상태에서 살짝 다려주세요. 그리고 다시 또 잡으세요. 다시 한 번, 한 바퀴, 천천히 두 바퀴. 그래서 살짝 다려주시고, 이번에는 피카의 봉이 기니까 그 긴 봉에 그 열을 활용하는 거겠죠? 이렇게 해서 말리시고 건조하신 다음에 자,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. 자, 보시면 우측에 하나, 둘, 좌측에 하나, 둘, 네 개요. 다섯, 여섯, 일곱 개, 앞쪽에 여덟 개를 해서 와인딩.